발목이 심하게 비틀리거나 접질려지면 발목 관절을 지탱하는 인대들이 손상을 입는다. 이때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발목을 사용하게 되면 인대가 불안정한 상태로 회복되며 발목 불안정증으로 발전하게 된다. 관절경을 이용한 인대 봉합술이 시행됐다. 발목에 2mm 정도의 구멍을 뚫어 관절경을 통해 인대의 상태를 확인한다. 비골, 즉 종아리뼈에 붙어 있어야 하는 전거비 인대가 끊어져 있는 것이 보인다. 이 끊어진 전거비 인대를 잡아 실로 묶은 뒤 원래 붙어 있어야 할 비골 부위에 단단히 부착시켜 처음의 상태로 만들어준다. 한 달 정도 깁스를 한 후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 바깥쪽 발목 관절을 안정화시키는 바깥쪽 구조물을 잘 다시 봉합하고 치유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앞으로 환자가 느끼는 불안감은 거의 없어질 겁니다. 그런 불안감이 없게 되면 일상생활도 당연히 편해지게 되고 환자가 원하는 운동도 좀 더 마음껏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